언니 와서 복숭아를 좀 드세요. 드세요. 맛있다. 근데 이렇게 과식이 잘하는 것 같죠? 너무 신기해. 야, 근데 이걸 하게 해주네. 까탈린으로 쓰고 생긴 거야. 어떻게 한 거지, 근데? 뭘 하나 깔았나? 이거 어떻게 아, 지워? 이거 되게. 아, 프린트해서 붙였네. 아, 바닥에? 어, 그러네. 시트지네. 어쩐지 이게 이렇게 한 거랑 다르다. 신기하다. 이렇게 크게 시트지를 할 수 있네. 그러게, 이것도 다 프린팅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벽지 같은 거 아닐까? 아, 너무 더워. 어, 이 사람 작업 너무 좋아. 오늘은 미켈라에 왔어요. 미켈라. 왜 바나나에서 된장 냄새가 나죠? 저는 아침에 이거 아니면 오트밀 죽을 먹는데 요즘 너무 더워갖고 오트밀 죽이 전혀 땡기지가 않아요. 아, 오트밀 포리지랑 아시아마트 가면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섞어주면 되게 맛있어요. 굉장히 이게 새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소금간 같은 거 하는 거 대신 이거를 좀 넣는데 계란 이렇게 넣어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신은강. 학교에 유튜브 업로드를 하러 갈 거예요. 영상 올리기 빠졌습니다. 제가 중간에 넣은 이탈리아 영어 짤이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음악도 하나 안 넣는데 왜 저작권에 걸렸는지 아주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자르는 걸 신청해놨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아마존에서 뭘 시켰거든요. 아, 바로 바로 얘는 웬열이야. 0칼로리. 신기한데? 사과 식초 왔으니까 사과 식초 한 사발 해봐야겠어요. 자, 아침에 한 잔씩 먹으면 인슐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세. 이거랑 레몬 좀 짜서 마시면 맛있는데 귀찮으니까. 맛있다. 이게 제 냉장고예요. 먹어주겠어요. 짜잔.
제가 작두를 시켰는데 작두가 빨리 와야 나가는데 손으로 자르면 아무리 좀 잘 잘라도 가끔 좀 미세하게 쉬어 있어가지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택배 도착! 짜잔! 아마존에서 한 20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싼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좀 저렴한 걸로 샀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싹 또 자르는 건가 봐요. 이렇게 잘려요. 살짝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잘리면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 듯? 또 다른 걸 만들고 있어요. 전 지금 새로운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카페에서 빵을 먹겠어요. 갑자기 페스티벌이 생각나서 놀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베를린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찐 페스티벌을 나가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우선을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짠!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이 새로운 드로이머로 타임 스티커. 약간 신이 말했지. 그냥 해. 그냥 해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생각 너무 많이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우울한 우리들에게 Don't think too much 스티커. 이거는 누누누누 스티커. 이거는 해피 스티커인데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반짝거리는데 이거는 팔지 않을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번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좋게 좋게 대하면 그게 다시 저한테 날아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서 만들었고 이거는 My House.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그냥 어디든 집 생각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몰라. 시간이 없어서 사랑을 했더니 심장이 비었어요. 참 안 됐다. 파라독스. 널 좀 봐. 와우. 이건 살쪄서 패닉하지 말라. 새로운 도전 앞에서의 저. 챌린지. 예이. 카카오 99% 먹고 오늘은 쓰지만 내일은 더 나은 덜 설탕을 갈망하는 내일이 될 거라는 그런 드로잉입니다. 끝. 이렇게 찡으로 박았어요. 짠. 제가 그린 꽃으로 만든 홀로그램 스티커예요. 반짝반짝해요. 은색? 이거는 옆에 놓으면 반짝반짝. 약간 이렇게 큰 스티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밖에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설레고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가져가 보려고요. 그래서 8월 22일에 베를린에 있는 분들은 꼭 놀러 오셔야 돼요. 맞죠? 지금 방학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 분노트를 쓰거든요. 새로 다운돼서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를 해두는데 편집을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Good morning. 오늘은 카페 알바 하는 날이에요. 해가 제 얼굴을 강타하네요. 하지만 괜찮네요.
전 선크림을 샀거든요. 아 힘들어. 이 자전거라고 말할 것 같으면 독일 철도회사에서 도시마다 만든 시티바이크예요. 같이 일하는 친구는 저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네요. 저래서 되는 건가요?